Well, welcome everyon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here today. And it's that role that Bluetooth has played in creating ways to connect, driving innovation, and therefore we need to market to the store like Therapy Today. 시장 혁신을 거듭해 가는 것이 저희가 꾸준히 보여왔던 스토리이고, 일단은 그 전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onnection drives innovation. It inspires the doers, creators, and originators who rewrite possibility. And with over 3 billion devices shipped each year, Bluetooth is a true global standard for simple, secure connection. But that doesn't mean the innovation stops. Bluetooth is constantly expanding the way in which things connect. That's how Bluetooth got here. With point-to-point connections, Bluetooth pioneered the wireless audio market, then the connected device market, demonstrating the power of one-to-one communications. With broadcast connections, Bluetooth started the global beacon revolution and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one-to-many communications. And now, with mesh connections, Bluetooth is unleashing the incredible potential of many-to-many communications. With mesh, tens,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evices can now connect to automate homes and businesses, create wireless sensor networks, and track assets on an unprecedented scale. Whether point-to-point, broadcast, or mesh, Bluetooth is creating connections that power innovation, establish new markets, and push the limits of wireless communication worldwide. So connection drives innovation. 연결을 통해서 혁신이 장려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블루투스가 지향해왔던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늘 도와드렸습니다. 동영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블루투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블루투스 BR, EDR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시장 내에서 블루투스 클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블루투스 BR, EDR은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매우 단순한 포인트 포인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대1 간의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계속 무선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투스 BR, EDR은 다양한 무선 오디오 시장의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무선 헤드셋, 무선 스피커, 그리고 차량 내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등등에 있어서 블루투스는 이제 거의 단순하고도 보안성이 높은 무선 오디오 시장의 글로벌 기술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무선 오디오를 통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블루투스 기술을 처음 접해봅니다. 그 결과 블루투스의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무선 오디오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출고된 블루투스 무선 오디오 제품 수가 6억 5천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까지 연 10억 개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선 오디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투스의 현재 중요한 시장일 뿐더러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블루투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회원사들이 계속해서 이 기술 향상을 통해서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시장 내 더 많은 혁신의 기회를 창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오디오 같은 부분에서는 내년 말쯤 발표될 기술 향상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너지 블루투스 혹은 블루투스 LE라고 알려진 다른 블루투스의 오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디오 코덱을 또 추가함으로써 블루투스의 음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디바이스 간의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스트리밍을 그 블루투스가 주변에 있는 많은 기기에게 멀티캐스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시나리오 두 가지에 있어서 다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선 오디오 시장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블루투스
의 다른 버전, 그러니까 저에너지 블루투스 혹은 블루투스 LE가 시장에 도입되었습니다. 블루투스 LE는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포인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계속 1대1 커뮤니케이션에 지원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좀 더 단시간에 무선 연결 상태가 필요한 디바이스를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기보다는 단순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투스 LE가 BR, EDR보다 큰 폭으로 소모하는 전력이 적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배터리로도 운용 가능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 LE는 바야흐로 부상하고 있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이 과거 2010년 당시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을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을 보시면은 스포츠와 피트니스 시장이건 의료 건강 시장이건 아니면은 PC나 주변 기기 시장이든 간에 블루투스가 다시 한번 단순하고도 보안성이 높은 글로벌 무선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오디오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은 거의 연중 5억 개의 디바이스가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에서 출고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2022년까지 15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오디오 시장처럼 이 블루투스 BL 시장 또한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 또한 저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시장입니다. 저희 회원사들은 항상 기존의 기술과 역량을 또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블루투스 5가 출시되었는데 이 또한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저에너지 블루투스 포인트 커넥션의 도달 범위를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집 하나이건 아니면은 오피스 층이건 아니면은 공장 층이건 간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자 커뮤니티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LE 포인트 커넥션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Mbps였던 것이 2Mbps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 거의 예전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오늘 데모 중에서 두 개가 블루투스 5 고속 데이터 전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러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블루투스 LE에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이 소개되었는데 저희가 과거 2010년 블루투스 LE를 소개할 당시 또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1 포인트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제는 브로드캐스트 토폴로지 즉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서 로컬화된 정보를 주변 기기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브로드캐스트 토폴로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비콘 혁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비콘을 이용한 많은 혁신이 또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블루투스 비콘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흥미있을 만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의장이건 뭐 경기장이건 아니면은 쇼핑몰이건 간에 블루투스 비콘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그 해당 매장의 체험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는 블루투스 비콘 솔루션도 맞습니다. 열쇠, 지갑, 휴대폰, 뭐 자전거 등 이러한 시장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블루투스 비콘이 사용되는 용도는 굉장히 큰 시설에서 사람들이 길찾기를 도와줍니다. 많은 대도시나 정보가 공항이나 회의장, 경기장 등등 대형 시설에서 방문객들이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콘 시장은 아직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 수천만 개 정도가 출고가 되었었습니다만 앞으로 비콘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22년까지 블루투스 비콘 그 디바이스가 7억 5천 개가 연간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며 여러 혁신 사례들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오디오 및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회원사들이 비콘 시장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를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또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정보 용량을 증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비콘으로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정보 용량이 8배나 증대가 되었습니다. 단지 간단한 웹 URL과 같은 것을 브로드캐스트 했던 것을 넘어서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비콘은 풍부한 광고 콘텐츠를 브로드캐스트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결 범위도 더욱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 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의 브로드캐스트 연결 범위를 4배까지 증대를 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비콘 수십만을 필요로 해서 전체 구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방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향상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메시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은 블루투스 그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이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옵션입니다. 따라서 포인트 투 포인트와 즉 1대1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토폴로지와 같은 1대 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대 다까지 가능한 토폴로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대규모 디바이스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이 앞으로 여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IoT 시장 더더욱이나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건물 자동화입니다. 스마트 홈이건 스마트 오피스건 간에 여러 새로운 고도의 그런 건물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등 난방 보안 등 여러 가지의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이 보다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공장 환경이 더욱 그러한데요. 여러 제조사들이 이 센서를 이 고가의 장비에 확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도, 진동, 또 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무선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유지 보수가 언제 필요한지도 보다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장비와 기자재의 다운타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용 절감을 또 최대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자산 추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복잡한 건물 환경과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산 추적 기능을 더욱더 원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메시가 또 최적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 시설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런 고가의 모바일 기기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산 추적 기능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 메시가 이러한 시장들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들은 비콘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갓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과 스마트 오피스만 보더라도 앞으로 연간 2022년까지 약 11억 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이 정말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이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7월 중순경에 이 메시 네트워킹의 사양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갓 출시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그때 동시에 이 개발자들이 블루투스 메시 제품 인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툴들도 동시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미 상당수의 제품에 블루투스 메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의 그 특유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한 상호 운용성 테스트가 이 사양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술들을 보면 보통 사양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벤더들
회사들이 이제 테스팅을 하고 이제 상호 운용성 관련된 다양한 각종 테스팅을 합니다만 저희는 아주 오래 전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양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쉬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보면 지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15차례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실시를 하였고 1,300개의 테스트 사례를 모든 그런 사양의 각기 특징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이 테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상호 운용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이 사양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블루투스 메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제품들이 다른 밴드들과 즉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될 거라는 높은 신뢰감을 안겨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 네트워킹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로서 블루투스의 그 이 저 에너지의 위에 얹혀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은 블루투스 LE 4.0 이상부터 모두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4.0에서 5.0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제품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실리콘 버전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런 다양한 칩셋 벤더들의 다양한 이네블링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메시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전력의 무선 기술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만의 또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메시는 최초의 이제 저전력 그 네트워킹 솔루션으로서 사실 처음부터 산업용 수준이 가능케 최적화되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사들이 여러 사양 개발 작업들을 지난 2년 동안 하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산업용 수준에 걸맞는 이런 신뢰성, 확장성, 보안성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 자동화 같은 그런 시장에 맞도록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신뢰성 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이야말로 유일하게 멀티패스 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치유 기능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뭐 허브라든지 중앙 뭐 라우터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문제없는 신뢰성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확장성입니다. 사실 수백 개 노드 그 이상까지는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만 하더라도 이 호텔 건물만 하더라도 한 50개 넘게의 그런 조명들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 그 외에도 뭐 수천 개 노드까지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메시는 수천 개 노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개의 노드까지도 확장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구현되기까지는 아마 한참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구현이 될지라도 다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 개 노드가 넘는 그런 건물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중요하죠. 빠르게 이런 확장성과 함께 퍼포먼스도 전혀 구애받지 않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산업 같은 경우 이 블루투스 메시 사양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그 나름의 구체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공장에서 조명 스위치에 한 번을 틀면서 수백 개 조명을 점등을 해야 됩니다. 내지는 소등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들을 때는 뭐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선 기술과 무선의 메시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초기부터 이것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입니다. 이러한 시장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산업용 수준의 보안성을 지원해야지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회원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뭐 중간자 공격과 같은 이러한 공격도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종 형태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트래시캔 공격이라는 그런 신종 형태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조명이 블루투스 메시로 그 제어가 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불이 꺼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완전하게 뭐 끊길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격 형태 중에서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이 트래시캔 공격입니다만 저희는 필요한 뭐 수단이나 메커니즘을 마련을 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보안성 아키텍처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상업용 또한 산업용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메시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수준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음 이제 향후 운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블루투스가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가 약 40억 개의 디바이스를 올 한 해도 출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멀티밴더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티밴더 간의 제품들이 호환된다는 뜻이겠는데요. 여러 시장들을 보면 성장하거나 앞으로 더욱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멀티밴더 간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의 그런 요건들을 보면 특히 메시 네트워킹 솔루션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호 운용성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조명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늘 당장 구매하는 조명 스위치가 20년 후에 지금 존재조차 하지 않는 벤더로부터 구매하는 조명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호 운용성의 기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특유의 풀스택 접근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 블루투스가 저사양의 라디오부터 고사양 응용 프로그램 계층까지 전 단계 기술을 구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조각들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다 정의 구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호 운용성 테스팅을 사양 개발 과정에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시는 15차례의 이런 테스팅을 하였고 1300개의 그런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이것을 테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양 발표 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것을 모두 완료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테스팅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을 하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이제 상호 운용성은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20년간 진정한 멀티밴더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 인증 툴과 프로세스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20년에 걸쳐서 여러 힘든 교훈을 통해서 이러한 방편을 마련을 했는데 이 메시는 다른 대안 대비해서 이런 상호 운용성을 걱정하지 않게끔 해준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 네트워킹 기술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상업용 조명이건 스마트홈 솔루션이건 내지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어떤 목적이건 간에 메시 네트워킹 기술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은 정말로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사실상 그 솔루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블루투스 기술을 선택을 한다면 개발자들이 훨씬 더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메시 네트워킹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자산 추적이나 경로 안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조명 업계가 이 블루투스 메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LED로 뭐 조명 장치를 바꾸거나 또 무선 기술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무선 조명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칩을 이용을 해서 그 시설 전역에 걸친 다른 자동화 서비스까지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추적이 됐건 내지는 관심 정보, 관심 위치 정보가 됐건 간에 다양한 것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메시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가 서비스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저희 20주년이어서 또 큰 또 축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요. 이 20년에 걸쳐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블루투스 생태계가 매우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디칸이라든지 TI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개발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가격 성능도 뛰어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런 개발하고 테스팅을 하고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20년에 걸쳐서 상당히 성숙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시를 앞당길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블루투스라는 브랜드 자체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가 92% 이상일 만큼 블루투스는 신뢰받는 브랜드이고 이미 간편하고 안전한 무선 연결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라는 것도 꼭 강조할 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메신 네트워킹을 위해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고 또한 제품 인증을 할 때 이 블루투스 브랜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솔루션에 있어서 더 한층 더 가치를 제고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내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산업용 수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또 검증된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뭐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다. 조명을 여기에서 하지만 스위치를 독일에서 구매를 하고 뭐 이탈리아에서 다른 부품을 뭐 구매를 했을지라도 상호 운용성 문제가 없습니다. 뭐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상호 운용, 호환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받은 입증된 성숙된 생태계와 이런 기술,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블루투스는 일단 간편하고 안전한 무선 연결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고요. 이런 연결성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신규 시장까지도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무선의 오디오 시장,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비콘 시장까지도 탄생을 시켰고 멀지 않아서 스마트홈과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건물 자동화 시장까지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블루투스와 시장 관련돼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